오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함께 읽지 않고요. 말씀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 10장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여는,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여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사도들이 행한 행적이기도 하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성령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라면 이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곧 성령 복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령 복음인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그 복음서는 이 유대 지역에 한해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기록이 있고요, 기록이고 기록인 반면에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마지막 그 부활 직전에 유언처럼 남겨 놓으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세상 땅 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0장은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그 선을 넘어서 이방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지만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이방에 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고자 하는 이 고넬리오는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완전한 이방인이고 로마인이었던 사람을 이제 전도하면서 그로 인하여 이제 유대인의 벽을 넘어 온 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첫 시작의 종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가이사리아라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가이사리아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이사리아라는 곳은 그 지중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보면 서쪽 편 지중해 연안에 서북 방면의 그 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는 아주 그 지역에는 큰 항구들이 세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주 큰 번성한 무역이 번성했고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잦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고넬리오라는 이 백부장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이 백부장을 통하여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택함 받은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이달리아라는 이 말은 당시 그 이 로마 군대의 편성한 군대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약 한 600명의 부대로 이루어진 그 단위의 군대가 이달리아입니다. 그 중에 그 600명 군대 중에 백부장, 백인 대장이죠. 그 100명을 이끄는 대장이 이 고넬리오였습니다. 이 고넬리오가 그런 이 군인의 신분이었는데 그 군인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넬리오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직업은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경건하여라고 그 기록합니다. 경건하여.
이 경건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표현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란 뜻이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더불어 이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경건하여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 경건이 무슨 말이냐? 그 경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야기하는데 온 집안과 더불어 그는 경건했다라는 이 말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 말이 자기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자기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뒤에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는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집안에 살고 있는 모든 식소들 그러니까 당시에는 노예들이었죠. 그 노예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 여하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이 고넬료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경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죠. 너희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하여 섬기고 예배하고 그리고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을 이 사람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일로 행했던 것입니다. 당시 백부장의 월급이 얼마나 됐을지는 뭐 기록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근데 뭐 대충 추론해 본다면 그럴 수 있겠어요. 백부장 그러면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 군대 규모로 따지면 소대 인원보다 많고 중대 인원보다는 적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중간쯤 따진다면 소대장은 소위고 대대장은 중대장은 주로 이제 이 대위급들이 하는데 아마 그러면 지금 우리로 따진다면 중위급 정도는 되지 않을까. 중위급 정도 되면 약 8급 공무원 정도 되는데 6급 공무원 정도 되겠군요. 6급 공무원 정도 되는 그런 봉급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여기면 될 겁니다. 근데 그 정도 봉급 미국 달러로 따지면 뭐 얼마나 될까요? 한 4,000달러? 한 4,000달러 정도 받을 것 같네요. 한 4,000달러 정도 받는 그런 봉급 추론하는 겁니다. 그런 봉급을 받으면서 이 사람은 뭐까지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까지도 늘 행했다는 겁니다. 그는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삶으로 보면 그냥 중산층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데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사는 게 무엇이냐? 나만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변의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그 마지막 단계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첫 출발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그런 의미죠. 이런 그 기도의 자리에 고넬료는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여기서 특별히 항상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나오는 게 아니라 고넬료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그가 일하나 그걸 쉬나 관계없이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도전받아야 합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고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가진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자,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 9시쯤에 환상 중에,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눈이 열려 환상이 보게 된 겁니다.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일 수도 있고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항상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니까 그것을 누가 기억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기억입니까?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억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흐뭇해하는 그런 기억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억되길 바랍니다. 고넬료가 그런 기억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하나님이요, 아주 구체적으로 계시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삼으시기 위하여 베드로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그냥 얼버무려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당들은 그러잖아요. 전보러 가니까 여름에 물가에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에 보내니라. 자, 여기서도요 고넬료가 이제 자기 하인을 부릅니다. 부하를 부릅니다. 근데 그 부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온 집안과 더불어라는 말이 그가 함께하고 있는 부하들도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곧 이 고넬료는 믿음의 표본으로 살았고 자기의 그 믿음을 자기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도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제
고넬리오로부터 파송받은 사람들이 이 요파에 거의 도달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자기가 머물고 있던 집의 지붕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나타납니다.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가 이제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보자기에 짐승들이 담겨져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짐승에는 그 짐승은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곧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도 그 보자기에 담겨 있던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은 뭐예요? 짐승들은 그 이 되새김질하지 않는 이 초식동물들을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동물은요 초식동물이어야 하고 또 이 그 되새김질하지 아니하는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을 음식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소고 염소고 양이고 이런 짐승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자기에는 그런 짐승이 아닌 뭐 돼지도 있었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그렇게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까지 부정한 동물까지도 내려오면서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 한데 베드로는 율법을 지켰던 것이죠.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이런 먹지 못할 율법에서 금한 음식이 내려오면 먹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긴 계시가 있습니다. 이제는 부정한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셨다. 이게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냐면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어 제물되어 죽으심으로 인하여 사망 권세를 꺾으셨는데 그것은 이 땅에 내려진 죄로 인하여 내려진 모든 저주가 풀어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저주는 음식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풀어진 것이냐면 이제 구원이 유대 땅을 유대 민족을 넘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모든 열방에까지 번져나가는 그 시작을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곧 이방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여기서 세 번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이 얘기는 뭐냐면 환상에 그 보자기에 담겨져 내려오고 있는 그 짐승 또 그것을 먹어라 먹지 않는 못한다 이 실랑이가 세 번이나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고넬리오는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하여 계시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실랑이 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 세 번이 참 인연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세 번씩이나 하나님을 부인, 예수님을 부인하더니 여기서도 세 번씩이나 실랑이 합니다. 또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이제 그렇게 세 번씩이나 실랑이 해놓고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니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의 해석을 이제 성령님께서 해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두 사람이 널 찾아왔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와 함께 가라. 여기서 아주 강조합니다. 의심하지 말라.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민족은 복색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모자를 쓰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여기에 머리에 이렇게 그 이 두건처럼 이렇게 가리고 그러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렇게 뭐 말씀을 이렇게 뭐 이마에 두르고 이렇게 띠를 띠고 이렇게 복색만 봐도 유대인지 금방 아는데 그것을 대전제로 성령님께서 두 사람이 널 찾아왔으니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는 내가 보냈다 내가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니까 내려가 보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찾아온 걸 네가 볼 것이야 라고 대전제하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리오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여기까지 봅니다. 자 이제 그러자 그 이방인인 사람 그 고넬리오의 그 부하가 고넬리오를 소개합니다. 나는 고넬리오가 보내왔는데 그는 의인이다. 그는 의인이다.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그것도 내 앞에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나와 가장 친밀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소개하느냐가 나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이 고넬리오의 부하는 고넬리오를 베드로에게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주 뭐 자세하게 소개하는데요. 왜 왔냐? 베드로가 물으니까 우리 주인이 보내서 왔습니다. 나는 주인의 심부름일 뿐입니다. 주인이 뭐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가 명하여 베드로 당신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부하는 자신의 주인을 아주 당당하게 고넬리오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여기서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아직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러니까 유대 족속과 이 고넬리오를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 말씀을 따라 살아 그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가이사랴에 사는 유대인들이 보고 그를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장 측근의 사람이 증언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가 그를 찾아온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 여러분들 모두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장 친근한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을 소개한다면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유대 백성들까지도 유대 백성들까지도 칭찬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제 그를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요파까지나 6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 바로 갈 수는 없기에 그를 다시 불러들여서 이제 같이 하룻밤을 보냅니다. 근데 이 하룻밤을 보냈는데요, 이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집이 어떤 집입니까? 시몬의 집입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인데 여기 말씀해 보면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들어오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는 그곳에 그 스스로 시몬 베드로와 자기는 한 형제자매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비록 엄밀히 얘기하면 남의 집이죠. 자기는 손님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손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몬과 주 안에서 형제자매임을 그가 강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의 내가 시몬에게 물어보지도 아니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 손님을 맞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것을 또한 시몬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행동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합니까? 첫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서로의 것을 다 나누고 서로가 형제자매라 칭호하면서 살았던 그 전통이 바로 이런 행동을 유발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모여 있다면 그 집에 가도 그 집에 방문해도 뭐 구역회를 위해서 방문을 하든 신방을 가든 또 뭐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가든 그 집에 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집의 손님이 아니라 또 다른 주인이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의식은 왜 중요하냐면요, 그 집을 방문할 때 정말 내 집처럼 그 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도들 간의 관계인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이방인이 집에 들어와서 함께 유숙한다, 함께 자고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금기를 깨는 거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집안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집안에 들어오면 부정탄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부정해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집안에 들이지 않았는데 그 벽을 깨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먹지 못한다라는 그 율법에 있는 그 짐승들을 내려보며 취하라고 한 그 말씀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대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 모든 부정들이 끊어지고 이제 주님이 그들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이제 정결케 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선언이 이 말씀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서로를 부정하게 하여 서로가 서로 간에 그 이간질을 시키게 하고 서로의 장벽을 써서 한 집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종과 신분과 뭐 그 모든 인간의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 하나 되어져 서로가 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주변에 고넬리오와 같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에게 어떻게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도 한번 스스로 묵상해 볼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고넬리오라는 이방인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시작의 첫 종을 울리심을 보았나이다. 주님, 우리도 고넬리오와 같은 사람을 찾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